언제 들어도 설레는 여행이라는 단어. 주변의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둘러보는 둘레길이 삶에 지친 여러분을 따뜻히 맞이합니다. 7개 코스로 조성된 경북도청 신도시 둘레길. 신도시와 전통마을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청정의 힐링 구간입니다. 건무산 등산길은 둘레길이라는 표현에 어울리게 누구나 쉽게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걸을 수 있는 편안한 코스입니다. 걸음은 마음을 덜어내기도 하고 채우기도 합니다. 안개가 낀 날에는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빛내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무산을 내려오면 나타나는 후민지 수변 생태공원. 도청 이전을 기념하고 새천년의 비상을 꿈꾸며 조성한 경상북도의 상징숲인 천년숲에 다다르면 온갖 식물들이 탐방객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싱그러운 자연과 상쾌한 소리를 들으며 마을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복잡 미묘했던 마음이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이렇게 한적한 숲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신청사에 닿게 됩니다. 신청사 동편 정상에 오르면 낙동강 물줄기와 일월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광활한 풍산평야의 전경이 펼쳐집니다. 소산 문화마을 앞 옆골로 넘어가는 언덕길에 거북이 형상을 하고 자리잡은 삼구정. 이곳에 걸터앉아 들판 너머를 내려다보면 반짝이며 흐르는 강물과 절벽, 장대한 숲들이 장관입니다. 삼구정에서 곧장 걸어가면 나타나는 가곡리 가일마을. 안동 권씨 집성촌인 가일마을에는 시습제, 수곡고택 같은 지방문화재가 수두룩해 앞을 거닐면 옛것에 대한 향수를 자아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엉킨 삼각의 실타래를 한 길로 풀어내는 걷기야말로 힐링입니다. 안동시 풍천면의 구담정사는 앞으로 낙동강 구담습지가 내려다보이고 뒤로는 야트막한 산이 감싸고 있는 우아한 고택입니다. 최근에 한옥의 멋과 맛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구담정사. 낙동강변의 전망 좋은 광덕교 부근에 자리잡아 안동 하회마을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파산정. 팔작지붕 모양의 파산정은 경상북도 정자 건축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구간이 다소 긴 테마 4길은 옛곡의 신도시길. 문중들 사이에 사소한 말로 인해 싸움이 그치지 않자 마을의 많은 말들을 사발에 담아 묶고 돌무덤을 만들자 마을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전해지는 언총. 말조심에 대한 생각을 되새겨보는 뜻깊은 힐링의 시간이 됩니다. 다시 길을 나서 걷다 보면 나타나는 신풍리 신풍미술관. 미술관 인근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전시하기도 하는 할머니 미술관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을 지나면 울창한 노선과 내성천이 굽어보이는 선몽대에 닿습니다. 선몽대를 감싸고 있는 기암절벽과 내성천변 명사십리의 빼어난 경치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쉼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일상, 가끔씩 돌아가는 길도 필요한 법입니다. 조선 인조 때 오형제가 문과에 한꺼번에 급제한 데서 생겨난 오미리 문화마을.
삼봉댁, 항남유거, 삼벽당. 마을을 걷다 보면 기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전통마을의 고즈넉한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경험합니다. 오미마을은 독립투사를 많이 배출한 것으로도 유명해 마을 언덕 위에 독립운동 기념비가 세워졌고 그 옆에 노송이 마을을 향해 절을 하듯 굽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내성천변을 따라 걸으며 형오리를 지나 오르막에서 만나게 되는 도정서원. 1640년 지어진 도정서원은 조선 중기 오조판서와 삼정승을 두루 지낸 대학자 약부 정탁선생을 모신 사당입니다. 도정서원 가까이에 정탁선생 유물관을 둘러본 뒤 길을 나서면 화래구장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의 발길이 머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 여자 양궁이 세계 최강이 되는 데 길을 튼 김진호 선수의 고장이기도 한 예천.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 양궁의 요람입니다. 이렇게 둘레길을 걸으면 시간 여행으로의 추억이 시작됩니다. 물도 보고 산도 즐길 수 있으며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신개념의 길이 경북 도청 신도시 둘레길입니다. 그래서 경북 도청 신도시 둘레길에는 이분만의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